주린이 습관 탈출 챌린지 66번째 시간이고요. 오늘 나눌 주제는 유상 증가 신주 인수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 입니다. 첫 번째, 주주 배정 유상 증자의 증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주주는 신주 인수권을 부여받게 됩니다. 두 번째, 신주 인수권은 유상 증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정해진 기간 동안 매도를 해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현금할 수도 있고요. 보유를 해서 유상증자에 청약해 신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, 선택은 주주의 몫입니다. 주린이가 궁금해하는 77가지, 톱 77가지를 통해서 주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